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공식 글로벌 팬클럽이죠. 엑소 L 출범해 엑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엑소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서 팬클럽이 모집이 됐는데 그동안 팬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가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다운이 된 상태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늘 12시부터 이 엑소의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오픈을 해서 드디어 팬클럽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되기 전부터 이 엑소엘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엑소엘을 홈페이지에 팬들이 몰리면서 이 폭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다운이 된 상태인데 복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팬클럽명 엑소엘 뜻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엑소 러브의 L자를 땄다고 합니다. 또이 팬클럽명이 알파벳 순서에서 K와 M 사이에 L이 있기 때문에 이 엑소 K가 한국 팬클럽, 또 엑소 M이 중국 팬클럽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엑소를 사랑하는 팬들이 함께 있다. 엑소를 사랑하는 팬들은 모두 다 하나다. 네, 뭐 의미가 이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모두 하나다라는 뜻인데, 또이 엑소의 팀구호가 We are one이라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소와 팬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더욱더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 개별 바코드가 삽입된 모바일 회원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받으면 멤버와의 채팅 이벤트, 엑소 콘텐츠 공개, 또 공식 스케줄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그런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8월 한 달간에는 특별 이벤트를 벌일 예정입니다. 6일부터 매주 한 번씩 엑소 멤버들과 팬들이 직접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엑소에 관련된 퀴즈를 풀고 다양한 선물에 응모하는 그런 퀴즈 이벤트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하실 텐데 엑소엘 전용 모바일 앱을 다운받거나 엑소엘 전용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빨리 가서 가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당장 가입을 하겠다는 팬들이 넘쳐날 것 같은데요. 이 엑소 팬들 정말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요, 이 엑소의 팬들과 또 엑소가 함께하는 공간이 마련돼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